한 푼도 줄 수 없어요. 사타크 인더스트리는 세계 최대의 방산업체입니다. 우리 한국 테크처럼 작은 회사가 거래를 틀려면 현실적으로 그 정도 로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제품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로비스트 요구하는 게 돈이라면 은행에나 가보라고 하세요. 여보, 스타크 손 잡는 건 우리 회사 미래를 손에 넣는 거야. 회사 미래는 제품에 있을 뿐이야. 벌써 잊었어? 그건 회사를 만든 아버지 유지였잖아. 정말 이럴 거야? 나한테 손대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야. 정말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신 이런 실수하지 않을게. 실수는 한 번만 하는 거야. 그래서 용서받을 수도 있는 거고. 실수는 자네도 했더군. 인정해요. 아빠하고 살겠다고 민서 하도 고집 부려서 회초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화가 난다고 뺨을 때리는 것과 달라요. 이거 민서가 직접 경찰서 찾아가서 신고한 거라며. 가정폭력이라며 곧장 신고를 하더라고요. 덕분에 경찰까지 집에 오고 난리도 아니었죠. 당돌한 녀석 아니에요? 저도 그랬다면서요. 아빠가 회초리만 들어도 경찰한테 이런다고 파락파락 악을 쓰고 말이에요. 웃을 일 아니잖아, 지금. 저쪽에서 이걸 물건으로 지면 민서 양육은 쉽지 않아. 위자료 얼마든지 준다고 하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정작 민서도 아빠하고 살고 싶다잖아. 민선 저랑 살 거예요. 법원에선 애 의견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아저씨, 애 아빠 쪽에 분명하게 말해두세요. 계속 양육권 주장하면 애 아빠, 아니 장철민 그 사람, 저 대신 회사 대표로 있을 때 저지른 배임, 횡령, 그 증거 경찰에 다 넘어갈 거라고. 이 회사, 제 집, 제가 입고 있는 옷부터 먹는 것까지 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았지만 민서만큼은 처음부터 제 거예요. 내가 낳고 기른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딸. 그거 넘보는 거 나 하나님이라도 용서 못해요, 아저씨.